안녕하세요, 아이러브나 대장입니다. 오늘은 퇴근을 일찍 해서 간만에 돼지 주물럭 요리를 했습니다. 단우구 요리가 맛이 있는지 요리 경진 대회를 배우자와 해봤습니다. 나 대장은 돼지 주물럭을 요리했고 배우자는 카레를 만들었습니다. 비주얼에서 나 대장 돼지 주물럭이 밀리는 듯합니다. 역시 나 대장은 우기기 선수네요. 사실 저는 요리는 해도 손이 똥손이라 음식이 별로거든요. 그래도 맛나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은 시도해봅니다.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? 요리하다 보면 부산을 떨기 마련인데 오늘도 예외는 없군요. 사방에 기름이 범벅이네요. 돼지 주물럭은 대충 눈대중으로 양념을 넣었습니다. 다진 마늘 두 수저 넣고 호박을 썰어서 넣었습니다. 마늘 고동도 약간 썰어 넣었고요. 양파도 썰어 넣었죠. 고춧가루 2스푼, 그리고 맵지만 비빔 젓갈 두 수저를 넣었습니다. 나 대장 요리는 눈대중과 감으로 하다 보니 비주얼이 그다지 맛있어 보이질 않습니다. 제목이 너무 길다. 제목이 깁니다. 계속 고기를 태우는 것 같아요. 매운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와 눈과 코가 맵기만 합니다. 영상을 보니 너무 태우는 것 같아 보이네요. 그나저나 나 대장은 음식이 맛있을 것 같다고 자화자찬하는군요. 채소류가 너무 익은 것 같고 고기 탄내가 많이 납니다. 허이 나대장, 돼지고기 다 익었소. 그만 뒤적거리소. 그렇게 하니 고기가 탓하는 거요. 참나, 매운내 나니까 그만 익히소. 다 익었다 안카요. 확실히 나대장은 똥손 맞다. 눈으로 봐도 알겠구만 왜 그리 뒤적거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네. 비주얼이 혼자 자아도 취해 빠진 사람 같소. 딱 봐도 되지 주물럭 별로겠구만. 아따, 그만 익혀도 된다 게롱. 참말로 겁나게 뒤적거리네. 딱 봐도 맛없겠구먼. 윤기가 다 사라진 것 같구만. 돼지두루 치기는 윤기가 짜르르 흘러하거늘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, 한번 먹어봅시다. 맵지만 미빔젓갈하고 대전부르스에서 생산한 황금곡간 증류주 상추순과 함께 거기에 카레 한 수저 넣고 먹어보자. 그게 카레. 어째 맛은 별로일 듯하다. 그런데 자꾸 나 대장은 맛있는 추임새를 내보낸다. 강한 긍정은 부정을 의미하는 건 아닌지 애꿎은 반려견 강아지 보리에게 시비를 건다. 음식 같고 그러면 못 쓰오. 보리가 얼마나 먹고 싶을까? 보리는 그러러니 체념한다. 나 대장은 혼자 먹기 미안해서 상추잎을 조금 떼어보리 한 대 준다. 큰 선심인 양 넙죽 받아 먹는 보리도 이젠 체념한 듯하다. 보리는 나 대장을 지그치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지 모른다. 조용히 진진나 드셔요. 밥 먹으면서 너무 떠드는 것 같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나인지 내심 궁금하다. 먹는다고? 에구, 보리는 잠이나 잘렵니다. 혼자 맛있게 잘 드셔요. 그러고 보면 꼭 고기 먹을 때는 옆에 늘상 보리가 앉아있다. 아이고 이쁘다. 누가 뭐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옆에 와서 밥 먹은 것을 지켜본다. 아이고 이쁘다. 그럼 뭐하고 놀았어? 응? 나 대장은 보리에게 늘상 했던 얘기하고 또 하고 도돌이 피다. 보리 입장에선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할까? 응? 나는 귀여워서 그러는 건데 보리는
어떤 눈으로 나대장을 보는지 궁금타. 먹어놓을까? 아이고 이쁘다. 이런 걸 영혼 없는 눈길이라고 한다. 아이고. 그래도 보리는 참 착하다. 아빠의 손길을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니 말이다. 오늘도 이렇게 저녁 한 끼를 보리와 함께했다. 나는 즐겁고 맛있는 식사 시간이었다.